정신적으로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교수님 느낌이 살짝 영상. 나는 대학생이었어. 나? 도서관 가려고. 알았어, 빨리 와. 설마 대학생 때부터? 뭐예요? 어머, 동기예요? 저거는 자켓이어야 되는데 우산이 아니라. 우산이야? 아니, 나 우산이 없어서. 우산 치워? 연인 사이는 아닌가 봐요. 동기 그냥 동기. 야, 갔어. 야, 야. 같은 과 동기인가 봐요. 가이사 B 씨는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가이사 B 씨는 의뢰인 A 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게 결혼까지 갔으면은 아름다운 사랑이고. 네,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싫은데 저러면. 그러나 가해자 B 씨는 자신의 호감을 가장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의뢰인 A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 A 씨에게 수시로 문자 또는 전화를 하면서 의뢰인 A 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왔던 사건입니다. 설마 집에도 찾아와요? 누구세요? 없는데? 뭐죠? 왜요? 왜? 왜? 네, 여보세요? 네, 경찰이죠? 의뢰인 A씨의 경찰 신고로 인해 가해자 B씨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의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게 됩니다.